네, 안녕하세요. 규류창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새로운 어플인 밴드 어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인스톨러에 가셔서 인스톨 항목에 가셔서 여기 올 패키지에 가서 BAND를 찾아주시면 됩니다.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언인스톨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 밴드와 밴드 인스트루먼트 팩1 이거 두 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거 두 개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보면 아이콘이 새로 생겨있을 겁니다. 아이콘은 볼륨 조절 같은 이 아이콘인데요. 이거 자 이걸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로딩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항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Play, Instrument, Setup, Load and Save, Help. 먼저 Setup에 가셔서 이제 보면 메트로놈도 있고 여기는 악기 종류 고르는 거. 리코더는 이게 이제 곡을 지우고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꼭 밴드 어플은 드럼을 치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베이스를 치고 그리고 피아노를 치고 해갖고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우선 항목을 살펴보면 자, 먼저 드럼이 있습니다. 드럼은 제 드럼 강의를 보시면 되니까 밴드 어플에서는 드럼을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. 먼저 드럼을 한번 쳐보겠습니다. 기존에 있던 드러머 어플보다 소리가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잔향이 없어서 뭔가 소리가 별로 듣기는 좋지 않네요.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위에 보면 넥스트가 있습니다. 넥스트에 들어가면 드럼이 하나 또 나오죠. 여기는 펑키 드러머인데 여기에서는 자동으로 연주가 됩니다. 먼저 하이햇부터 눌러보겠습니다. 이렇게 있고, 여긴 베이스 기타가 있는데,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피아노. 피아노는 뭐다 집에 웬만한 분들은 있으실 테니까 뭐 따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. 피아노가 있고, 여긴 더 낮은 음. 그리고 여기는 드럼과 일렉 기타와 색소폰이 있습니다. 드럼은 여기에 비트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나머지는 다 기타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색소폰입니다. 여기도 기타가 있고, 여기는 색소폰이 있습니다.
있고 다음으로 가면 스크래치. 스크래치는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댄스. 다음은 오디언스. 이거는 관중 함성 소리를 녹음하는 건데요. 이렇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밴드 어플의 전부인데 여기에 악기를 추가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나중에 악기가 추가되고 더 안정화되고 제가 연습을 더한 뒤에 각각 세션별로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그럼 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